궁금한 건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1950년대 일렉기타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텔레캐스터의 전신인 에스콰이어의 탄생과 스트라토캐스터의 탄생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후 60여 년간 컨트리, 블루스, 재즈, 락 등 모든 음악 장르에 고른 사랑을 받아온 팬더의 기타는 때로는 조심스럽게, 때로는 과감하게 계속해서 변화를 이루어왔습니다. 수많은 모델들이 출시되고 사라져갔지만 전 세계 뮤지션들이 생각하는 팬더 고유의 사운드를 계속해서 유지한 것이 지금까지 팬더라는 브랜드를 정상 위치에 있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멕시코, 재팬 등지에서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품질 좋은 팬더의 모델들을 만나볼 수 있지만 역시 팬더를 대표하는 나라는 USA, 바로 미국이죠. 오늘은 팬더 USA 스트라토캐스터의 3대장을 만나볼 예정입니다. 어쩌면 가장 모던한 팬더와 가장 빈티지한 팬더를 비교해보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오늘 만나볼 기타는 다음과 같습니다. 팬더 USA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스트라토캐스터, 팬더 USA 아메리칸 오리지널 50th 스트라토캐스터, 팬더 USA 아메리칸 울트라 스트라토캐스터, 이렇게 세대의 모델을 만나볼 텐데요. 2020년 현재 팬더 스트라토캐스터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세 가지 모델을 은총 씨의 멋진 연주를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기타 브랜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팬더라는 브랜드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 1번 모든 라인업이 잘 상향평준화가 잘 되어 있는 브랜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가장 이 팬더 고유의 색상과 그리고 현대의 뮤지션들이 원하는 그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잘 절충하고 버무려서 계속해서 히트를 치고 있다 라는 게 이 팬더의 강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팬더에 바라고 있는 빈티지함과 팬더에 바라고 있는 모던함을 항상 동시에 잘 잡고 있는 브랜드라는 판단이 서거든요. 일단 그 팬더라는 브랜드가 지금까지 걸어온 행보를 봤을 때 물론 팬더도 이제 그 힘든 시절이 있었죠. 네. 그리고 뭐 그래서 이제 80년대 이제 플러톤 공장으로 가고 이제 코로나 이제 거기에서 만들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오면서 또 다시 재개하고 뭐 팬더도 여러 가지 이렇게 상승하고 이제 하향하고 이런 식으로 좀 우여곡절이 많았던 브랜드이기도 해요. 근데 하지만 팬더가 걸어온 길은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기타 브랜드들보다 괴랄한 모델이 나온다거나 뭐 그때 당시는 왜 이런 걸 만들었어 라고 뭐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봤을 때 그때 그 모델도 다시 재평가되는 모델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게 깁슨이랑 좀 다른 행보죠. 예를 들면은 가장 많이 기타를 찍어내고 어떻게 보면은 빈티지 기타 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진 않지만 70년대 만의 사운드가 있어라고 말하는 그 70년대 네. 모델조차도 지금에 있어서는 다만
그때 찍어낸 모델이 많고 어떻게 보면은 뭐그 시대 때뭐 이렇게 만들었다 저렇게 만들었다 저도 디테일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빈티지 시장에서 좀 저렴하게 수요가 되는 그런 기타 라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팬더의 기타를 몇 년도 때 사운드는 이렇고 이렇기 때문에 개성이 다 다르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오늘 들려드린 모델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이 상주하는 거죠. 일단은 뭐 프로페셔널 같은 경우는 팬더 스탠다드 모델의 이제 그 계보를 이어받은 네. 프로페셔널 이제 스트라토캐스터인 거죠. 뭐 우리가 원하는 가장 전형적인 팬더의 사운드를 입히되 예를 들면은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색깔을 잃지 않으면서 그냥 좀 모던하게 접근할 네. 수 있죠. 네. 그리고 이제 50년대 스트라토캐스터 빈티지 리슈 이제 리슈라는 이름 안 쓰죠. 요즘 네. 오리지널이라고 쓰는데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80년도 때 팬더가 이제 일어나기 위해서 리슈 시리즈를 처음으로 만들었던 그 빈티지 라인, 빈티지 리슈의 라인을 계승한 오리지널 라인인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 얘네들 라인 방식이 또 그때랑 뭐 굉장히 많이 변하고 뭐 이질적으로 변했나 아니죠. 그러니까 계속 그거의 뿌리, 그러니까 이제 DNA를 갖고 계속 계승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울트라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로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팬더에서 나왔던 뭔가 계승적인 모델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뭐 아무래도 디럭스 라인에서 계속 나온 이제 발생되고 이제 만들어진 왜냐하면 이제 노이즈 방지 픽업이죠. 노이즈리스 네. 픽업이 이제 장착이 되면서 딜럭스 라인이 나왔죠. 근데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 말씀드렸지만 딜럭스 모델 같은 경우는 나왔을 때 왜 이런 모델을 만들었냐 하면서 굉장히 이제 그 팬더 매니아들한테 정말 완전 혹평을 받았던 모델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죠? 그러니까 재평가되면서 정말 잘 만들었던 기타다라고 특히나 베이스 기타 같은 경우는 정말 가격이 오히려 그 중고가가 그 신품가를 약간 넘는 그 가격선이 이제 돼 있고 예전에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이제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많은 이제 외국 세션들이 연주하고 제가 그때 딱 집어서 말씀드렸던 그 스티비 원더 라스트 투어 라이브 때 파이널 투어 라이브 때 보면 두 기타리스트가 둘 다 팬더 디럭스를 메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팬더는 그 연도 때 뭔가를 만들어냈을 때 그때는 와 이럴지 몰라도 다시 재평가되고 나중에 좋다 마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갑자기 좀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 롤렉스라는 시계에서 어떤 시계를 만들었을 때 시계 매니아들은 뭐 이렇게 나올 때 뭐 좋다라고 말하는 게 있고 안 좋다고 말하는 게 그게 되게 극명했어요. 근데 예를 들면은 롤렉스 시계 중에 헐크라는 모델이 있어요. 그게 나왔을 때 이게 뭐냐 이게 뭐 이게 시계냐 뭐 이딴 걸 만들어냈냐 근데 그거 지금 이제 리테일가를 넘어선 리셀가가 형성되고 있죠. 그런 것처럼 팬더는 뭔가 만들어내도 결국에는 정말 연주자들이 원하는 기타를 뭔가 앞서가서 네. 만들어내는지 않나. 그러니까 팬더는 너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저희는 믿고 잘 따라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저희가 오늘 다뤄본 이 세 가지 종류의 팬더 이 각각 개성도 다르고 네. 이 세 가지가 이 USA를 대표하는 라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팬더라는 브랜드는 마지막으로 정리를 드리자면 이 타겟팅을 정확히 해서 맞습니다. 모든 뮤지션들이 만족할 수 있는 라인업을 정말 잘 구축한 회사다라고 다시 한번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기타가 가장 마음에 드셨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도 참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가 텔레캐스터를 가지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보셨습니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